세계은행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기관시설과 건물 등에 입은 물리적인 피해가 약 600억 달러, 우리 돈으로 74조 2천억 원에 이르고 전쟁이 진행될수록 이 금액은 더 올라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에 제재를 부과하고 러시아 자산을 동결한 국가들은 전쟁이 끝나면 그 돈을 우크라이나 재건을 돕는 데 써줄 것을 요청했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이었습니다.